지난 에피소드까지 해서 우리가 좀 어떤 영문법에 치중해서 영어 문장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 에피소드부터서는 어떤 논리학적인 측면을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논리학 수업을 통해서 가장 간단한 논리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복잡한 논리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 논리학적 지식이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거나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프로그래밍, 코딩, 오픈에이시 캠퍼스는 코딩에서도 어떤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더 코딩 패턴이란 말이죠. 글자가 안 보이네요. 더 코딩 패턴. 코딩 패턴 오버 오픈에이시 캠퍼스 is a functional oriented 입니다. functional oriented. 그러니까 object oriented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FRP라고 표현해요.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래밍 패턴은 어떤 수학적 방법론에 굉장히 유추합니다. based on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라고 해야 될까요? mathematical methodology. methodology. 수학적 방법론에 있고 이 수학적 방법론은 또다시 which again based on logics, 논리학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리학 수업을 통해서 처음에 간단한 논리학을 공부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수학적 방법론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functional oriented 그러니까 functional programming 패턴 코딩 패턴으로 우리가 도착하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OpenAI 플랫폼이라는 것을 코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our goal 우리의 목적은 뭐냐니까 goal is to code OpenAI 플랫폼 플랫폼을 코딩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openac.ai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 수업부터 해서 논리학 부분을 같이 쭉 보도록 할게요. 밑에 주석들이 좀 있는데 이것들은 뭐 제가 좀 적어놓은 거예요. 셔빌의 이발사라고 하는 겁니다. 3장이죠. 18페이지입니다. 셔빌의 이발사. 더블 버블 패러독스. 그래서 어떤 이발사의 이중의 패러독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중의 패러독스 이게 뭐냐니까 버트란드 러셀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니까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거주자 주민들의 전부 그죠? 그리고 꼭 그러한 사람들 엔더는 지금 all of와 only 두 개를 이라고 있어요.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모든 거주자이자 동시에 또한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사람들만 면도를 해주는 그러한 이발사가 어떤 말에 있었다는 거죠. 그죠?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어떤 모든 거주자 X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모든 거주자 X가 주어졌다고 할 때, 그죠? 그러한 거주자에 대해서 이발사는 반드시 면도를 해줄 거라는 거죠. 그죠? 그게 all of와 only의 의미. 이게 의미. 그죠? 요 기본 N 인헤비턴트 X 이거는 뭐예요? 절이에요. 부사절입니다. A, C로 표시해뒀죠. 앞에는 if we are가 ing절로 바뀌고 다시 ing절에서 이 ing가 생략되어 있어 이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표시를 해뒀어요. 자, 그러나 그 이발사는 스스로 면도하는 모든 거주자 X에 대해서 절대 면도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문제는 뭐냐니까 그 이발사는 그러면은 스스로 면도를 합니까? 아닙니까? 어떨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그 이발사가 스스로 면도한다면, 그렇다면 그는 스스로 면도하는 누군가를 면도해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의 규칙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렇죠? 주어, 동사, 보충어, 전치사구가 부사어. 전치사구에서 전치사 바이에 명사구 자리에 절이 하나 와 있죠. ing 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발사가 스스로 면도하게 되면은 그는 스스로 면도하는 누군가를 면도해주게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논리적 모순, 자기가 했던 자기의 규칙을 깨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죠? 왜냐니까? 헨스 왜냐니까? 그는 스스로 면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는 스스로 면도하지 않은 사람. 이발사가 자기 수염을 깎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면도하지 않은 사람을 깎아준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이발사가 자기 일을 면도를 시켜주지 않는다,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다면, 그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그는 또다시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누군가를 면도해주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주어, 동사,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는 거죠. 주어, 동사, 보충어, 보충으로서 to 절이 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면도하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 면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면도해줘야 되는데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그렇죠? 면도하지 않으면은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 중에 자기를 빼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왜냐니까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것도 역시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그렇다면은 그는 스스로 면도를 합니까?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간단한 패러독스. 버트란드 러셀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철학 쪽에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수학 분야에서도 중요한 업적을 남겼고, 그리고 또 뭐 교양 측면에서도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에피소드 올린 것 중에서 철학자와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에피소드를 올린 게 있어요. 프로그래머. 이게 언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2018년 말인가 2019년 초인가, 예, 그 중에, 예, 아마 2018년 말 정도에 올렸을 겁니다. 12월 예, 올렸을 거예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올려뒀습니다.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거기에 버트란드 러셀이 나와요. 유튜브. 철학자와 프로그래머. 주피터죠, 제가? 주피터의 철학자와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급식에서 보시면 버트란드 러셀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들도 같이 제가 올렸던 게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문제, 이러한 패러독스, 모순에 대한 해결책은 간단하게 그러한 이발사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There is는 있다, 없다 이 말입니다. Couldn't는 could not,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이발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가정. 그렇죠?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주어가 그러한 이발사가 존재한다는 가정이 모순에 귀결된다는 거죠. 자, 이게 주어. 그리고 레이더즈가 뭐예요? 이게 동사고, 그리고 to contradiction이 보충으로서 pp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잘 보시면은 이거 상당히 좋아요. 명사죠. 명사로 수식하는 관사 있고, 이 명사로 수식하는 절이 하나 뒤에 와 있습니다. 형용사절이죠, 그죠? 이 형용사절을 보면은 형용사절 내 주어는 이게 주어고 동사잖아요. 그래, 흔히 볼 수 없는 sv 문장이에요. sv 주어 동사만 달랑 있는 문장. 주어 동사. 그죠? 그리고 such라고 하는 형용사도 상당히 재미있는 형용사입니다. 왜냐니까 관사 앞에 위치해요. 다른 형용사들은 관사 뒤에 위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such는 관사 앞에 위치하는 특이한 형용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절은
이절이죠. 이절은 으쌰으쌰을 수식하는 형용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좀 더 엄격히 분석하면 이걸 서로 동격이라고 해서 명사절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그런 거는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동격의 명사절이니 대절이니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명사구 속에 포함되어 있는 형용사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돼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 to a contradiction은 전치사구잖아요. 전치사구인데 이거는 보충을 한 말이죠. 왜냐니까 이게 빠져버리면은 이 read라고 하는 동사가 불완전하게 돼요. 의미를 전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 내에 꼭 와야 되는 전치사구예요. 그래서 보충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한 이발사 존재한다는 가정은 모순임으로 아니라는 거죠. 따로 틀렸다는 거죠. 이 이발사 패러독스는 유명한 거짓말장이 패러독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박스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돼 있죠. 아래 박스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박스 내에 있는 문장은 거짓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박스 내에 있는 문장은 거짓이라고 하는 말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만약 참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 박스에 있는 문장은 거짓이라는 말이 참이고 따라서 뭐예요? 따라서 이 박스 내에 있는 문장은 거짓이 되잖아요. 거짓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 박스 내에 있는 문장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박스 내에 있는 문장은 참이 되고, 그죠? 참이 되면 이 박스 내에 있는 말 거짓이라는 말과 또 모순 되죠. 이게 거짓말장의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장, 이 박스에 있는 문장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하는 거예요. 참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주어이죠, 그죠? 이 문장이 주장하는 바가 맞다 말입니다. 맞다. Really the case라고 하는 말은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어. 주어로서 절이 하나 와 있죠. 이것이 주장하는 무언가가 실제로 그러하다. Is the case라고 하는 거는 실제 그러하다. 그러하다 말입니다. 상당히 관용적인 표현인데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어, 동사, 보충어, 부사.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것은 거짓이란 말인 거죠. 이 문장은. 그렇죠? 왜냐니까 이 문장이 참이라면은 이 문장은 거짓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니까 그게 이 문장이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이죠. 그죠? 다른 말로 만약 다른 한편으로 만약 이 문장의 말이 거짓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이 문장이 주장하는 바는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건 무슨 말이냐니까 이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말입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it is not the case라고 표현해요. 더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접하는 형태의 문장이에요. it is not the case. 그렇지 않아. 이런 말이죠. 왜냐니까 이 문장은 참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참이라고 해도 모순되고 거짓이라고 해도 모순되는 거죠. 이걸 거짓말장애의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예로 이런 예도 있어요. 필립 주르단. 필립 주르단의 라이어 패러독스의 더블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원사이드 한 면에 아래와 같은 문장이 쓰여져 있는 카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나요? 반대편에 있는 문장은 거짓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한 면에. 근데 이 카드를 뒤집어 보면 턴오버는 뒤집는단 말이에요. 뒤집어 보면은 반대편에 있는 문장은 참입니다 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참이다. 이게 참이라 그러면 이게 거짓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거짓이면은 이게 거짓이란 말이죠. 이게 거짓이란 말은 이게 참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아유, 저도 말이 꼬여버리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나 있죠. 사이드 1이 만약 참이라고 우리가 어설팅 참이라고 단정함으로써 전치사구입니다. 전치사구인데 전치사 by와 ing절이 지금 와 있는 형태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참이라고 하면은 이게 맞단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맞단 말이고
그럼 이게 맞단 말은? 이게 거짓이란, 아, 다시 보죠. 다시, 아유, 저 헷갈렸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말이 거짓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거짓이니까, 그리고 이 말이 맞다고 하면은, 이 말이 맞다고 하면은, 이게 거짓이죠. 이게 거짓이면은, 이게 이 문장이 거짓이란 말이잖아요. 이 거짓 문장이 거짓이란 말은 이 문장이 참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폴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 말입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거 역시 어떤 paradoxical situation 이전과 그 이발사의 경우나 혹은 거짓말장애의 패러독스와 동일한 그러한 모순적인 상황이 됩니다. 요게 자 이게 참이라고 하자합시다. 이 문장이 참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요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요게 거짓이라고 하는 말은 요게 참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게 참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이 거짓이란 말이잖아요. 요게 거짓이란 말이죠. 아이씨, 계속 뱅글뱅글 도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요게 참이라고 하면은 요게 거짓이고 이게 거짓이죠. 그럼 이게 거짓이란 말은 여기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참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거짓이라고 말하는 순간 돌아오면은 얘는 참이 되는 거죠. 참이라고 하면 거짓이 되고 여기 왔다가 다시 참이 되고 이게 거짓이라 그러면 여기 왔다가 다시 참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어떤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